인생이라는 게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자유스러워지는 거야. 내 중심으로 돌아가면 내가 돌려야 되잖아, 이거. 근데 자기도 어디든가 끼어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아, 얼마나 편해요. 힘들게 안 돌려도 되는데. 가수 김현철입니다. 사람이 나이를 먹어간다는 게 자기 꼬라지를 잘 아는 건 그거 같아. 가사도 하나, 음도 하나, 뭐도 하나, 하나.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. 아, 뭐든지 다 할 거야, 다 갖고 와. 아니요, 그게 아니더라고. 내가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없어졌죠. 아, 욕심 많이 내죠. 이번 앨범에 요곡을 밀고 요곡이 어느 정도 팔리면 다음 곡은 요걸 밀고. 근데 그 욕심들이 욕심 부리면 부릴수록 더 그렇게 안 돼요. 집에 있는 노래인데 내가 이제 오랜만에라는 곡을 밀어야 되겠다. 그걸 이제 타이틀곡으로 해놓고 있었는데 판이 잘 안 됐어요. 아, 왜 안 되지? 난 좋은데?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1집이 나중에 3집 달의 몰락 판이 확 팔리면서 갇힌 짓 팔리기 시작합니다. 요즘 말로 하면 역주행한 거죠. 근데 이제 그때 팔리는 이유를 보니까 오랜만이 때문에 팔리는 게 아니고 춘청하는 기체 때문에 팔리면서.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부터 느낀 게 내 노래지만 들어주는 사람들의 것이구나. 춘청하는 기체를 들었던 사람들한테 아이 그거 아니고 오랜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. 오랜만에가 좋습니다.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제 만들 수 있을까. 그게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하게끔 되더라고요. 그동안은 뭐 음악이 뭐 그랬어요. 재미가 없었고 옛날에는 이제 왜 음악이 아니면 죽겠다 뭐. 근데 음악 안 해도 죽지 않더라고요. 자연스럽게 오는 것 같아요. 악기 보이는 게 괴로워요. 그래서 뭐 건반 악기들은 다 후배 갖다 주고 컴퓨터는 없애버리고 음악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. 진짜 편하던데요? 조지라는 친구 측에서 연락이 왔었어요. 오랜만이라는 곡을 리메이크해드려요. 그래서 이제 부르십쇼 왔는데 동대문에서 공연하는데 게스트 아저씨인데 오, 당연히 가지. 딱 갔는데 나 놀랐어요. 다 내 노래를 따라하고 그러더라고요. 오, 이거 어디서 듣고 이렇게 따라 부르나. 13년이 달아난 것 같아요. 바로 어저께 내가 무대에서 오늘 또 쓰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. 자신감, 자존감 뭐 이런 거 다 되죠. 30년 전 앨범이 다시 리뷰되는 걸 보고 지금 내 앨범은 어떨까, 재미있을까? 그거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. 한 곡이 두 곡 되고 두 곡이 네 곡 되고 그런 거예요. 뭐. 내 인생이라는 게 어디서 어떤 암초를 만날지 또 어디서 어떻게 건전해질지 아무것도. 그런데 이제 그렇게 건전해져지더라고요. 요즘 재밌어요. 하면 트렌드에 내 음악을 가서 꽂을까 막 여기 쳐요. 후렴에서 여기 딱 치는데 한번 더 쳐야 될 것 같아. 그러면 그거 억지로라도 그냥 한번 더 치긴 하는 거야. 저걸 딱 내는데 저 많이 팔려. 처음엔 좋아하죠. 좋아했지만 얼마 안 가요. 그다음에 내가 창피해. 앨범 내놓고 창피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. 이번에 다시 재미를 찾은 진정한 계기가 젊은 친구들이 내 음악을 좋아.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1집을 만드는데 무슨 의도가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? 그냥 내가 좋아하는 8곡 해갖고 그냥 내는 거지. 30년 전 내가 콧대 묻은 손으로 만들었던 그 앨범은 다시 사람들한테 들리고 있다. 그러면 내가 올해 내는 앨범은 30년 후에 가서 들릴 것이냐. 저는 거기에 주안점이 있다. 5년 후, 10년 후 들어도 안 창피해야 되거든요. 전혀 트렌드에 상관없이 내가 할 줄 아는 음악, 내가 쓸 줄 아는 가사로 내는 거니까 이게 훨씬 자유스러운 것 같아요.